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배 아파 낳은 자식 다섯에 가슴으로 품고 키운 자식 수십 명까지 삼척시 도계읍엔 언제나 너른 품을 내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든이 내일 모레인 지금까지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고마운 어머니. 40여 년 우리 곁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고 보살핀 이희순 씨를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온통 하늘을 덮은 이 마을에 따뜻한 마음씨의 할머니를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도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동센터입니다. 지역 아이들의 사랑방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하, 여기 계셨네요. 환한 웃음에 인심 좋아 보이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지역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네. 글쎄, 키웠지, 많이 키웠지. 보살피고 키우고 그랬지. 40년이 넘는 세월, 가족들만 돌봐온 게 아닙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가슴으로 나온 자녀만 해도 꽤 많다는데요. 표창장을 비롯해 벽 한가득 아이들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도계 지역 아동센터인데요. 2003년도에 사택특한 얻어가 시작하다가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우리 신랑 퇴직금도 보태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엄청 좋죠, 그지? 이게 넓죠? 사택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동센터 허를 쭉 피고 들어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넓게 여기 와서라도 좀 너희들이 큰 걸 봐라. 난 집이 없어요. 전 사택에 살아요. 아이들한테 다 준 거지. 센터를 세운 지 벌써 20년. 하지만 봉사의 시간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3년부터 주변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 1994년부터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통원치료를 돕고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까지 해왔다네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겐 배 아파 낳은 자식이 5명,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이끌었던 걸까요? 전에는 옛날에는 여기 아이들이 정말 머리도 안 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 보고 니네 왜 학교 안 가니 이러면 배가 고파 못 간대. 그럼 잠은 어디서 자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대충 자는 거야. 한 명이 오면 그 다음에 두 명이 또 와. 누구야 이러면 뭐 언니, 동생 그래가지고 세 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우리 딸은 저녁으로 공부 가르치고. 5남매 키우며 남의 아이들까지 걷어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하지만 주변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할머니. 남편분이 처음 아이를 키우자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뭐 반대인지 뭔지 뭐 같이 둘이 좋아서 한 것 같아. 애들 데리고 뭐 네 어디서 데려왔나. 가 머리부터 깎아라. 이 머리가 막 이러니까 쉬게 이러면 좀 당신 쉬게 남자니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성장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는데요. 자식을 낳자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갓 태어난 손녀 얼굴 보시라고 말이죠. 그 많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글이 안 보내고 아직 이거 물기도 안 뜯긴 애를 찍어서 회장님 딸 낳았어요 할 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치? 참 그렇게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나한테 먼저 보낸다는 거 그래서 예리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치? 2003년 무렵 삼척시가 아동센터를 만들어달라 부탁을 해왔다는데요. 조금 난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할머니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정식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남편 퇴직금과 아파트 사려고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부부는 아동센터를 열었습니다. 뭐 돈 아까운지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애들 오는 게 오는 것만 반가운 거지.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후회 없어요. 네. 현재 센터는 셋째인 현미 씨와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랬듯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린다는 현미 씨. 모전 여전이죠. 어머니 일을 같이 돕는 거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걸 아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친딸?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 이제 웃으면서 아, 전 친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느새 엄마의 모습을 꼭 닮아 있는 든든한 딸. 할머니 역시 그런 셋째 딸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좋지요. 제가 미안할 정도야. 그리고 나는 막 다니면서 아들 데리고 오면 또 다 공부 가르치고 시키고 이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이 봉사를 다 한 것 같은데 미안해. 이제 내가 철이 드나 봐. 일찌감치 철든 딸,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늘 저 조끼를 입고 계십니다. 이거 적십자 조끼인데요. 항상 나는 봉사할 때는 이 조끼를 꼭 입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주거든 이거 가난에 넣어달라 했어요. 이거 입으면 괜히 자부심도 생기고 마음도 착해지는 것 같고. 봉사도 유전이 되는가 봅니다. 2015년 할머니와 현미 씨 그리고 손녀 두 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3대 봉사 명문가 명패를 받았답니다. 재작년엔 그간의 선행을 인정받아 대기업에서 주는 의인상을 받기도 했죠.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넷째 딸을 보러 왔습니다. 현주야 엄마 왔다. 얼른 와 엄마. 응. 장사 잘하고 있지? 예. 더웠네요 날씨가. 덥지요? 네. 근처에서 카페를 하네요. 이렇게. 네. 우리 강릉에 우리 박예추 선생님이 이거 봉사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노세팅 직접 한 거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저한테 이제 30만 원을 줘요 매달. 그거 가지고 이제 봉사로 다니는 거예요. 딸에게 받은 돈은 독거노인들 간식거리 사거나 봉사하는데 다 써버린다는 못 말리는 할머니. 현주 씨는 엄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가지고 할머니 봉사에 어떻게 길을 들어가셔가지고 자식들도 그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 비해서 저희는 엄청 많이 개방돼 있고 생각이 트여 있다거나요. 그게 어머니 덕분에 바뀐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현주야, 아이들 저녁 시간 돼서 밥 차리러 가야 된다. 오늘도 고생하세요. 열심히. 네, 저 어디 먹고 들어갈게요. 부치게 꽂으면 되니까. 알았습니다. 불편한 무릎을 이끌고 지금도 봉사 관련 교육을 받으러 다른 도시로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 할머니. 우리 곁에 가슴 따뜻한 참 어머니가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지칠 때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은퇴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에이 뭐 은퇴가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은 죽어야 은퇴야. 지금은 옛날처럼 할 일이 너무 없다는 거야.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없고. 이때까지 키워오신 수십 명의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있지. 그저 인정받는 사람. 내가 키울 때도 그랬어. 난 인성이거든. 그리고 말의 약속은 80%는 지키고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홀로 남은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와 씻기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지역 아이들의 어머니가 돼준 이순 할머니, 감사합니다. 두 따님도 할 말이 있다는데요.
엄마 넷째 딸 현주예요. 이게 모든 게 엄마 덕분이고 또 옆에서 내줘주신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전 항상 엄마 옆에는 아빠가 있어가지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두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엄마, 아빠, 셋째 딸 현미예요. 아, 옆에서 가까이 있지만 잘해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못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두 분이 사이좋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볕 좋은 봄날, 걷기 좋은 우리 지역 포항에서 창업에 성공한 주인공을 만나러 가봅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우지창. 네, 오늘은요 포항에서 창업을 한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얘가 좀 방송 좀 욕심이 있네. 가만히 있어. 네, 자, 제가 오늘의 힌트는 바로 예, 반려동물입니다. 뭐 뻔한 뭐 펫 마트 뭐 펫 미용 아우 이런 거 아니죠. 독특한 창업이겠죠. 자,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궁금하시죠? 가만히 있으라니까. 네, 한번 저희 반려 인형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다, 알았다, 가자.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반려견과 관련된 창업에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그곳.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다고요? 오, 오, 강아지다. 오, 야, 야, 바로, 바로, 여기. 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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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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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근데 세 분이 계시는데 혹시 청년 창업가? 네?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청년입니다. 자, 오늘 누구십니까? 오늘 주인공. 짜잔. 아! 저는 저 반려견 동반 여행으로 창업한 서종숙입니다. 어떤 창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예, 반려견 동반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또 일명 또 펫투어라고 얘기합니다. 아, 반려동물과의 여행. 아니 근데 보통은 그 반려동물 데리고 그냥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창업이 됐다면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포항하고 경주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서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여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포항은 천하 제일결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코스가 다섯 코스가 있어요. 서종숙 대표가 직접 개발한 반려견 동반 여행 코스는 포항에 다섯 코스, 경주에는 두 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청동기에서 신라로 여행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스토리와 체험을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지금 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이제 와, 미리 지금 예약을 하셔가지고 같이 네. 아, 네. 오늘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 네네네. 아, 네. 아, 안녕. 자, 그러면 펫투어, 스토리텔링과 함께하는 펫투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갈까요? 가자, 가자, 가자. 반려견을 동반한 여행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포항에서는 서종숙 대표가 처음으로 펫투어 여행 상품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만큼 펫가이드도 함께하는데요. 천하제일견 코스는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이 제사장하고 우리 반려견하고 함께 이 영유만 바다를 거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0년 전에 이제 이 모습이 아니겠지만 일반 그 투어처럼 펫투어에도 이렇게 가이드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역할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할 때 그 가이드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반려견 같이 여행할 때는 반려견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펫 가이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펫 가이드를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이렇게 특별한 어떤 뭐 방법이 있을까요? 여행에서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려견 동반 여행이다 보니까 펫 관련해서 그런 과정을 또 다 수료해서 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맞춰줘야만 펫 가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과 함께 포항의 관광 랜드마크인 스페이스워크로 향했는데요. 여기는 반려견 동반이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 안내판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 반려동물은 데리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러면 어떻게 우리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스카이워크를 못 가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펫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펫 가이드가 저희 위에 올라가면 반려견을 이렇게 저 케어해주고요. 그리고 반려견주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관람하시면 됩니다. 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 네. 나는 다녀올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펫투어에서는 펫가이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반려견 우유는 펫가이드에게 맡기고 스페이스워크를 성큼성큼 걸어가 보는데. 내 바다고 나발이고 안 보여. 오빠, 우유 안 올라오기 정말 다. 나는 우유가 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나 무서워.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머니, 스카이워크 오시니까 어떠세요? 무서워요. 나 너무 흔들려요. 우유야 살려줘! 우유한테로 갈래! 우유야! 우유야! 너무 보고 싶었는데. 포항의 멋진 풍경 속으로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함께 걸으며 힐링하는 여행.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발맞춰 포항의 멋진 길을 함께 소개하는 펫투어. 함께 해보니 어떠셨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사실 뭐 신청이야 할 수 있는 거지만 아, 평소에는 어디 가고 싶어도 이제 우유 때문에 못 갔거든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못 가는 데도 많고 이제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해서 많았는데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맡기고 이렇게 가고 싶은 데도 다 갈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죠. 펫투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아, 우리 우유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우유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식당이나 카페 가기 눈치 보이셨죠? 하지만 펫투어에서는 제휴를 맺은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답니다. 반려동물을 함께하는 펫투어를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을 때 네. 제가 제 반려견하고 계속 포항 전역을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항 곳곳에 아름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도 이걸 즐기는 걸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 펫투어 사업에 준비하고 계시는 큰 포부가 있으시다고요. 네. 저 울릉도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울릉도 독도 쪽으로 해서 반려견이 갈 수 있는 코스를 만들려고요. 야, 독도를 우리 반려동물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오, 사실 정말 눈치 보면서 그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펫투어를 통해서 좀 더 알찬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을 또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동반 성장. 예, 맞습니다. 아, 여러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울릉도 독도 곧 개봉됩니다. 포항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많이 많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포항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올봄이 가기 전에 스토리와 체험이 있는 펫투어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푸르른 봄을 느끼며 오늘도 골목의 맛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입니다. 위쪽으로 대전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먹자골목도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 골목에서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는 대전 노은동.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곳인데요. 이제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울린 동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은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 중인 고승현 간사, 함께 동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가 살아온 노은동 어떤 동네인가요? 네,
저희 노은일동은 순국 선열의 어리기든 국립대전현충원과 저희 그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나온 선사 유적지 그리고 여기 유성 아이씨가 인접한 교통 요충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노은동의 신도시로 조성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봄 기운이 완연한 응급이 공원은 주택단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바로 저도 여기 예전에 몇 번 왔었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공원 옆에 있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주말에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나와서 뭐 공놀이도 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책도 보고 네, 함께 아이들과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런 전경이 많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남녀노소 누구나 나와서 여기는 정말 그 노은 일동만의 아주 그 편안한 쉼터 휴식 공간이기도 합니다. 응급이 공원은. 네. 그렇다면 노은동의 골목 맛집은 어딜까요? 주변에 또 맛집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저희 노은일동에는 맛집뿐만이 아니라 예쁜 카페, 또 뭐 베이커리 등 네, 맛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드는 손만두집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 인기 많아요? 네, 인기 많습니다. 사람들 줄 많이 서겠네요. 네, 요즘 그쪽 이제 산책을 하다가 자주 보게 되는데요. 웨이팅 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그러면 빨리 가. 점심시간 되기 전에 좀 가야겠네요, 지금. 그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저는 거기 가서 오늘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집인 것 같은데, 야, 김이 보랑보랑 만두 찌는 거 보니까 제대로 찾아왔네요. 야, 저희가 점심시간 때는 많이 기다려야된다고 해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런데 식탁 위에 손님들이 아니라 만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좀 일찍 왔어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만두가 왜 이렇게 많아요? 네, 저희 점심 때 소진할 물량이에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네, 네, 네. 한 번씩 다 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워서 나가요. 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시중에 판매되는 만두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손만두입니다. 직접 빚으신 거예요? 네, 네. 이 동네에서만 20년 넘게 손만두를 빚었다는 사장님. 쫀득하면서도 속이 꽉 찬 손만두. 지금이야 식은 죽 먹기로 척척 빚어내지만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야말로 눈물의 만두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블라인드도 안 치고 20년 전이라 신문지를 벽에다 다 붙이고 진짜 밤새도록 연습만 했어요. 연습하고 쪄가지고 두꺼우면 가위로 또 오려보고 이 부분은 내가 가위로 오리면은 그 밀가루 부분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내가 나의 실수다 이래서 또 다시 만들고 정말 울면서 만들었어요. 사장님의 이런 노력이 몇 년 전부터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에 딱 4시간만 손님을 받습니다. 인근에 소문이 나면서 지금은 손님들이 매일 줄을 서는 식당이 됐습니다. 그 영업시간을 길게 하면 아무래도 음식의 질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3시까지만 손님 받고 그 뒤부터는 이제 준비 작업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른 아침부터 빚었지만 몇 시간이면 모두 동이 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저도 좀 먹어봐야겠죠. 일단 만두집이니까 만두 시키고 야 고기만두 김치만두 고민됩니다. 그럴 때는 반반이 있네요. 반반 하나 주문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집도 쫄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쫄면 하나 시키고 돈가스 어때? 돈가스. 돈가스. 만두 쫄면 돈가스. 오케이. 이 집 분위기는 딱 옛날 분식집 분위기인데 인테리어도 그렇고 하지만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직접 만든 손만두와 조합이 좋은 사이드 메뉴들을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바생이세요? 응, 아들이에요. 사장님의 아들, 안녕하세요. 저분은 그러면? 저희 아빠, 네. 아, 그래요? 앞서 또 한 번 더 하얀색 옷 입고 계신 분 계시는데. 형이에요, 제 친형이에요, 친형. 아, 전부 다 가족분들이시네요. 네, 가족끼리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는 어떤 속도감을 빨리 쳐낼 수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들이 차려졌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군만두는 물론 과일 소스를 곁들인 쫄면과 먹기 좋게 잘려진 돈가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쪄낸 찐만두까지 푸짐합니다. 오늘 분식집에서 주문한 쫄면과 선만두 돈가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비주얼적으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선만두가 모양은 동일하지만 누가 봐도 선만두라는 걸 알 수 있게 크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돈가스, 저는 이렇게 썰어서 튀기는 돈가스는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이 쫄면은, 어머, 위에는 소스가 특별하네요. 과일 소스라고 했는데 확실히 뭔가 다릅니다. 동네 분식집마다 있는 익숙한 음식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사장님의 손맛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데요. 일단 방금 쪄낸 손만두부터 먹어볼까요? 만두피가 얇지만 식감은 있어요. 쫄깃쫄깃한 식감 있고, 무엇보다 속이 맛있네. 그 만두를 만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돈을 지불하고 이 만두를 드시는데 이 한 판이 드셔도 밀가루만 먹은 기억과 아 알찬 통통한 만두를 내가 한 판을 제대로 먹었구나라고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드실 때는 그 돈의 가치에 맞게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붉은색을 띄고 있죠. 김치만두입니다. 매콤한 맛으로 퍽퍽함을 잡아주는 김치만두. 매운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야, 이거 김치만두 조금 매워요. 저희는 캡사이신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캡사이신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서 조금 매운맛을 더 가미해가지고 드시고 있어요. 대부분 돈가스는 한 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집의 돈가스는 특이하게 다 썰어서 조각조각을 튀겼어요. 드시는 분이 편하게 드시라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했고, 또 점심 때 저희가 테이블이 4개이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좀 힘들지만 커팅해서 나가면 드시는 분도 편하고 회전율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커팅하게 됐습니다.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촉촉한 소스에 콕 찍어 먹었는데요. 일단 잘려 있어서 먹기 편했고요. 고소하면서도 꽉 찬 식감이 잘 느껴집니다. 돈가스 맛있네요. 그럼 또 튀김옷과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게 또 그게 기술이라고 하는데 잘 붙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고기가 신선하기 때문에 매일 이제 이게 빨리 회전이 되기 때문에 고기가 신선해요. 그래서 손님들이 고기가 뜨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장님의 비밀 병기 과일 소스 쫄면입니다. 양념 소스가 골고루 섞이도록 비빈 다음 한 입 가득 먹어봤습니다. 새콤하면서 시원하고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느껴지는 이 맛. 자꾸만 손이 가는 쫄면인데요. 비결이 뭘까요? 쫄면의 식감이야 다 비슷하지만 이 집의 소스는 확실히 다르네요. 초장 맛보다는 과일의 그 상큼한 맛도 있고 그런데 새콤한 맛도 가미가 됐어요. 과일 뭐 들어간 거죠? 과일, 그게 과일 입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비비게 되면 밑에 조금 자작하게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과일이 이제 갈았는 게 어우러지면서 물이 생기는 거예요. 사과 들어가고 네네네. 뭐 들어간 거 과일은? 아 고기까지만. 하루 4시간만 먹을 수 있는 손만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손맛 덕분에 오늘 한 끼도 무척이나 든든한데요. 출출할 때마다 허기를 채워주고 며칠 후면 다시 생각나는 분식의 매력,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집 가까이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집이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분식이지만 주식처럼 든든하게 맛있게 먹었고요.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두아지, 줄 서서 기다릴 만두아지. 계절의 여왕 5월, 대전 노은동 골목에서 줄 서서 먹는 분식을 만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만두, 그리고 맛깔스러운 음식 덕분에 입소문이 자자한데요. 만두 안에 맛은 물론 따뜻한 인심까지 꼭꼭 담아 만들었습니다. 양도 많아 든든하게까지 하죠. 맛있는 한 끼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세요.
제주의 예술가들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제2교포들을 위한 음악부터 다양한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제주라는 이름에 예술을 더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 가슴 따뜻했던 현장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일본에서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오사카. 지난 4월 제주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제주의 예술인 분들이죠. 제일 제주인들을 위한 응원 무대를 마련한 건데요. 직접 자비를 들여서 큰 마음을 먹고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속숨하고 좀 편하게 당당하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주 예총이랑 같이 해서 이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 세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4.3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주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끔찍한 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진 고생을 하며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죠. 무엇보다 제주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학교를 세웠는데요. 제주 예술인들이 건국학교를 찾았습니다. 김선현입니다. 제주 예총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요. 각 분야의 무용 연구, 국악 이렇게 교실을 마련해서 여기 건국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그 수업을 통해서 공동협업 작업을 해서 작품 하나 만드는 거로 작년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도 그런 오늘 MOU와 더불어서 그런 좀 지도적인 부분과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제주인이라는 정체성. 다양한 예술을 가르치고 교과받아 보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제주를 좀 더 깊이 느끼게 되겠죠. 오늘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인연이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 MOU를 그 제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그 전통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대가 많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봐야겠죠. 제2교포 4-5세대가 되는 학생들. 여전히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가락에 취해 신명나게 움직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인, 제주인의 모습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고교문화제 출전에 당당히 장관상을 받은 전통 연희패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나 흐뭇하고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이 일본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아직도 사랑하고 또 이게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또 알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요. 뭉클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와 우리가 한국 문화 교류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날 오후 제주 예술인들도 준비한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2교포 여러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고국에서 오는 소식은 언제나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고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울당보다 사라져라 울당보다 사라져라
제주에서는 무용, 연극, 음악 등 총 22명의 예술인들이 찾았는데요. 제주어로 들려주는 노래는 그 자체로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역사의 물결을 헤치며 온 이들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이나마 위안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로 교감하며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들의 고향인 제주. 그리고 점점 희미해지는 고향의 기억.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고향에 돈을 보내 학교를 세우고 전기를 세우며 고향 발전을 이끌었던 제1제주인.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함을 보답하고 안아드려야 할 텐데요. 이런 문화교류가 그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이날 4.3 영화 연작을 만들어온 양정환 감독의 신작 영화도 선보였습니다. 4.3을 한층 더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책임과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그 가신인이 1,000명 중에 500명이 학살당했으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100여 명씩 30명씩. 바다 위에 떠있는 제주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저항과 단호한 결기를 보여주는 영화는 큰 호응을 불러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사건이 아직까지 해결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돼서 진짜 많은 영혼들이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어떤 그런 계속 교류나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할머니들한테도 좀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이 모국인 한국과 제주도 이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또 이렇게 관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숱한 현대사의 고난을 이기며 함께 걸어온 제주와 제1제주인. 가난했던 제주를 일으켰던 그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아야겠죠. 언제나 오래도록 아름다운 인연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곳 학교에서 색다른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머, 지금 저쪽에서 무슨 수업 중인가 봐요. 토마토? 삼겹살? 곤충? 아니,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 걸까요? 야, 아니 뭐 수업이 뭐 참여형 수업인가 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수업 중인가요? 굉장히 활발해 보여요. 네, 아니 우리 저희 청주시 농업기센터에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 상대로 상자텃밭 예,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허브 위주로 여기 지금 허브 텃밭 할 거죠? 오늘의 수업은 바로 상자 텃밭 만들기예요. 먼저 어떤 식물을 심을지, 어디에 심을지 텃밭 디자인을 해야 해요. 지금 뭐를 막 이렇게 붙이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꽃을 하고 야채 붙이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두 친구는 한국말을 잘해요? 저는 5년 동안 여기 우리 한국에서 살아요. 러시아에도 이렇게 도시농업 활동 수업이 있어요? 아니 없었어요.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이렇게 막 텃밭 가꾸고 내가 심은 대로 자라나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네, 예뻤어요. 야외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자 텃밭 만들기 시작! 하나, 둘, 셋, 파이팅!
맨 밑부분에 난석을 깔고요. 그 다음 분갈이 상토, 마지막으로 원예용 상토를 부어 모종삽이나 손으로 상토를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심을 식물을 준비하는데요. 여기 애플민트, 비올라, 할리오나, 그리고 요거는 바질. 봄비를 맞아 잎이 적적히 젖은 식물들, 알록달록 예쁜 것과 향긋한 허브 식물, 그리고 먹거리 채소까지 정말 다양하죠. 미리 계획한 텃밭 디자인에 맞춰 하나씩 하나씩 옮겨 심어봅니다. 누가 꽃인지 모르겠죠. 너무 옛날 건가? 우리 치커리 없어요. 치커리, 치커리. 이거 치커리 아니에요? 치커리? 맞아, 이거 치커리. 아니 우리 친구 아무데나 맡고자. 내 이름은 바로 예쁜 공주들. 이름 잘 지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상자 텃밭 완성. 어떻게 우리 친구들 아기 식물들 잘 키울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얘네들 아가들이에요. 아기 식물한테 사랑을 준다 생각하고 한번 연습해볼게요. 시작. 그렇게 사랑 많이 주세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 많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많은 식물 심었어요. 새로운 점은 알고 이렇게 식물 어떻게 심는 거 너무 재미있고 재미있어 보여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쁜 식물들 잘 키워줘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쁘게 만드세요. 봄비를 맞으며 방문한 이 학교에서는 아주 소문난 사랑꾼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으로 오면 그냥 텃밭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 채소를 너무나 아끼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맞는 거 같아요. 그 친구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텃밭에 가시면 지금 텃밭에 무한한 애정을 쏟고 있을 거예요. 제가 왔다는 거 비밀로 해주시고요. 아, 네. 제가 한번 몰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겠네요. 제발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가시죠. 하나, 둘, 셋. 안 보이겠지? 재밌다. 안 보이겠죠? 자, 안 보이죠? 빨리. 얘들아! 잡았다! 혹시! 잠깐만. 그 친구들이 맞는지 물어봐야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채소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들 맞나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식물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맞나요? 네! 찾았습니다! 찾았다! 텃밭 사랑꾼!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 햇빛, 공기, 그리고 러브, 사랑이 필요한데요. 넘치는 사랑 덕분에 쑥쑥 자라나겠죠? 근데 성준아, 여기 뭐뭐 있는 거야?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로즈마리랑 라벤더랑 홍가시나무랑 메리골드랑 허브 같은 거. 와, 진짜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 식물들, 채소들 자라면 뭐 해요? 일단은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오, 잘 키우는 노하우가 물을 많이 준다.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은 3일에 한 번씩이고 뒤에 있는 이런 애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줘야 돼요. 와, 여러분은 지금 충북의 식물 전문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야, 진짜 척척 박사다. 우리 인선은 모르는 게 없네. 모르는 거 있어요. 뭐 있어? 수학 문제. 아이들이 생태라든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들을 그냥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약간 미래의 환경 실천과 이런 거를 저희는 지도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도시농업 활동으로 자연과 가까워지고 생명의 소중함까지 배우는데요. 아이들 예쁜 웃음을 꼭 닮은 텃밭입니다. 아니 그런데 친구들 아주 재미있는 것도 한다고요? 우리 팡팡이 너예요! 렛츠고! 팡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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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거예요? 저희가 심은 식물이 다 자라면 씻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나 먹는 거 진짜 자신 있는데? 당연하죠. 아, 좋아요. 그럼 우리 빨리 파티해요. 아, 지금은 안 돼요. 왜요? 다 안 자랐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자라면 다시 올까요? 텃밭에서 수확하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팜파티를 엽니다. 음료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수육도 해서요. 친구들과 쌈도 먹는데요. 복지관에 찾아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드린다고도 하네요. 되게 재밌었고 엄마한테도 알려주고 싶어요. 누나 기다려. 내가 이 누나가 싫어하는 내가 키운 채소를 분명 슈퍼맨처럼 갖다 주겠다. 도시 농업 활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삼소? 야, 선생님 뭘 좀 아시네. 당연하죠. 삼겹살에 소주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도시 농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이 소중하고 또 환경이 소중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도 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시 농업이라고 생각해서 삼소.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네. 예, 예, 예. 세 가지를 네. 앞으로 저도 소중히 생각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도시농업 안녕! 함께하면 즐거움도 두 배, 행복도 두 배. 자연이 소중하고 환경이 소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내 이름은 마랴 도시농업!